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조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30대 남자입니다. 사연들을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인데 이번에는 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연도 한번 보내볼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비록 많은 배움을 갖진 못했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웠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전기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따서 조명가게에 자부심을 갖고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희망이나 기회가 온다는 말을 믿고 살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 그런 선물 같은 일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당시 아내는 친언니와 함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목수 출신이고 장모님은 특유의 처세술로 손님들을 말빨로 설득해서 계약을 잘 끌어내어 가족끼리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어벤져스였죠. 필름과 전기 샷시 정도만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전기업체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와 우연치 않게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을지로에서 전기 조명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제게 가게를 내어주시고 집에서 쉬실 때쯤 장인어른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기업체 기술자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더랬죠. 젊은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좋으네. 조명가게 김사장님과는 일찌감치 잘 알던 사이고 그 아들이니만큼 내가 믿고 함께 일을 하는 걸세. 잘 한번 해보게나. 라고 말을 점잖게 하셨는데 인상이 참 좋으신데다 아버지께 익히 들은 말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따님을 만났는데 저와는 달리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교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부모님 친언니와 함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학물을 먹어서 그런지 전문적인 지식도 상당하고 감각이 있더라고요. 함께 공사 현장도 자주 보고 한 게 1년이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그녀가 예뻐 보였고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마음에 들어왔더랬죠. 하지만 언감생심 그녀보다 가방끈 짧은 제가 어떻게 넘보나 싶어 만날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미팅날 그녀가 저희 가게 조명을 보다가 잔뜩 쌓아놓은 조명에 든 박스를 인식 못하고 부주의하게 잘못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저는 몸을 날려 그녀를 구했고 제 팔이 날카로운 것에 찍혀 긴 상처가 생긴 반면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그녀는 제 팔을 잡고 동동 굴렀고 저는 괜찮다 여기며 전전긍긍해하는 그녀를 돌려보냈더랬죠. 대강 밴드를 염에 붙이고는 알아서 상처가 아물길 기다렸는데 다음날 그녀가 제게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선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미안해서 치료해주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전직이 간호조무사였는데 뒤늦게 언니처럼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다시 공부해 대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믿고 맡기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며 제 팔을 신중히 봐주며 짚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그녀와 미팅을 빙자해서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꿈꾸면서도 우리 부모님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기에 결혼이 힘들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허나 늘 돈독하던 양가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과는 또 별개였던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처갓집에서 딸 주기가 아까웠던지 반대를 하며 들고 일어섰던 거였죠. 고졸인 장인어른과는 달리 학업 욕심에 뒤늦게나마 어느 대학물 좀 먹었다던 인텔리 예비 장모님은 유달리 학벌에 대해 엄격했고 장인어른처럼 고졸인 제게 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가방끈 짧은 사위를 데려다가 어따 쓰려고 해? 너 좋은데 나와 대학물 먹었겠다. 저딴 녀석 만나려고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했어? 절대로 안 된다. 저 녀석과 결혼하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든지 등록금을 토하든지 해. 곁에 있던 나약했던 저는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팽팽한 기싸움에 아내는 이미 장모님에 대해 잘 안다는 듯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뒤에서 끝까지 아내를 욕했고 저 역시 나름 귀한 아들로 자랐건만 장모님께는 결혼으로 인해 여지없는 욕을 들어먹어야 했죠. 제 부모님께도 예비 아내에게도 참 제가 초라해 보여 미안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것이니 어디에다 대고 말하기도 제 얼굴에 침뱉기였죠.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는 아내를 사랑했던 제 마음을 알기에 그저 장모님을 맞춰주며 더욱더 말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아내를 낳아주고 길러준 장모님인데 네가 잘해야 하는 게 맞다. 귀한 딸 자식 내준 허한 맘에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게다. 내 기억에는 일할 때는 정도 많으신 양반이니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이쁨 받을 거야. 우리 아들은 우리도 며느리한테 잘하면 언젠가 그 마음 알아주시겠지. 저는 아버지의 말 맞다나 언젠가 노력하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싶어 장모님께 제 부모님 이상으로 존경하고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사위 못지않게 자랑스럽고 잘하는 사위가 되고 싶은 맘에 그토록 제 능력을 운운하시며 돈돈하시던 장모님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고자 그동안 모아놓았던 통장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집 살 때 대출을 안 얻어도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빚만큼 얻어야 했지만 귀한 딸 내주는 장모님을 위해서 그깟 돈 또 벌면 되지 싶어 큰 마음을 먹었어요. 너 대학 등록금 처갓집에서 내주신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더 이상 네가 나 때문에 입장이 난감해지는 게 싫어서 그래.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 마음에 드는 사위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내가 정말 자기 볼 낯이 없다. 도대체 엄마는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어. 엄마가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본인이 못 채운 것을 자식들을 통해 채우고 싶은지 어떤 데 보면 정말 아무리 부모지만 좀 그렇더라고. 장모님은 다 당신을 위해 그러신 거지. 아무래도 사회 조건이 좋으면 당신이 살기 편하니까. 나 같아도 충분히 그런 결정했을 거야.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못난 사회로서는 충분히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어 두둔했습니다. 그녀는 내내 제게 미안해하며 말을 아꼈어요. 통장 덕분인지 몰라도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장모님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기로 한 건지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도 결혼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으셨고 그 덕에 저는 그녀와 결혼해서 아내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 정말 알콩달콩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부부로 잘 살았어요. 저는 항상 아내를 존중해 주었고 아내 역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려했습니다. 주변에선 인꼬부부라며 저희를 지켜세워 주었죠. 아내와의 결혼으로 저는 많은 인맥들을 넓히게 되었는데 그중 처형의 남편, 제게는 형님이 되실 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잘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처형하고 꽤 나이 차이가 났지만 중후하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아내와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그 계기로 홍기가 꽉 찬 처형과 만나게 되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본부인과는 사별한 후 처형과는 재혼이셨는데 이쪽도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이에 첫 부인과의 말 같은 자식이 이미 있던 탓에 자식 눈치를 보느라 결혼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부부로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아이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장모님은 형님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허물떠이는 다 덮고 큰딸을 결혼시켰던 건데 그놈의 의사가 뭔지 장모님은 그저 큰 사위밖에 몰랐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만큼 큰 죄를 졌어도 의사면 모든 면제부가 될 판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그것 때문에 늘 맘에 걸렸던지 처형 내서 술 한잔 했을 때 취중 진담으로 제 손을 꼭 쥐시고는 도리어 제 안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자네는 나처럼 안사람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해. 나봐 얼마나 못난 놈인지. 그놈의 자식이 뭔지 딸 하나 있는 거 상처받을까봐 눈치 보며 안사람한테 상처나 주고. 참 이것도 못할 짓이야. 처제, 내가 봐도 됨됨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착한 사람이니 부디 잘 챙겨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형님 마음이 느껴져 꼭 안사람을 잘 챙기겠노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렇듯 형님하고는 바쁜 와중에서도 종종 만나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고 집안 좋고 배운 사람이면 콧대도 높아져서 저 같은 건 상종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일부러 다 챙겨주시고 막내 동생 같다며 보듬어 주시니 저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제가 뒤늦게 거래처 AS가 잡혀 급하다는 말에 다 제쳐놓고 일을 가서 좀 늦게 처갓집에 오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날카롭게 쏘아대는 장모님 덕택에 무안해서 혼났을 때였습니다. 자네는 명절 때까지 일을 하나?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나 다니나? 이래서 사람은 번듯한 재주를 가져야 되는 법이야. 엄마 말 안 듣더니 꽤 고생만 하고 아주 작은 녀석 보면 속에서 열불이 터진다니까. 통장 갖고 입 다무시며 결혼할 때까지 잠자코 있으실 땐 언제고 이런 식으로 종종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표현하는 장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자 형님이 나서주셨습니다. 아 장모님, 저도 내일 연휴인데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위급한 환자 호출받으면 일터로 가봐야 하고요. 자신의 일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게 죄도 아닌데 자꾸 혼만 내시면 듣는 사회들 섭섭합니다. 자네하고 둘째하고는 다르지. 자네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 치료해주는 닥터이고 저 녀석은 지가 한 일 시공 잘못해서 책임지러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치가 같겠나? 저도 환자에게 치료해준 게 마음에 안 들면 멱살도 잡히고 욕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직업이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모님, 저도 듣기 거북하고 미안하니 좀 안 그러심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강단님께 말하니 장모님께서는 잔소리하던 것을 멈추고 한참이나 의사사위 비위를 맞추며 딴 말씀을 하시다가 저를 보며 못내 유감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장모님의 서슬퍼런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사내 녀석이 주방이나 얼씬거리며 앞치마를 매니 참으로 꼴사납네. 좀스럽게 우리 딸 도와주려는 흉내내지 말고 나가서 우리 맞사회처럼 돈을 많이 벌어와봐. 결혼 전엔 지 부모 곁에서 덕보더니 결혼하고선 처갓집 덕보며 일하는 자네 능력이 알만함세. 아이는 일단 보류하게. 안 가지면 더 좋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애 낳아서 고생시킬 바엔 안 낳는 게 좋지 않겠나? 애한테도 나중에 왜 자기를 낳았냐고 원망 들으면 얼마나 서로가 힘들 텐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잘 생각하게나. 라고 저를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장모님을 보는 제 마음도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장모님 등살에 눌려 처갓집과 인연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 이젠 알아서 멀리한다고 제게 뭐라 하시는데 이래저래 욕먹을 바엔 차라리 안 보고 욕먹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는 장인어른은 그래도 절 챙겨주시더라고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를 믿을만하고 든든하시다며 끼고 다니시고는 우리 사위 하시고는 아주 아껴주셨습니다. 하며 장모님과 사이가 좋아지길 기대하셨는지 언젠가 백화점에 들러 명품 지갑 하나를 사서 제게 안겼는데 은근히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처갓집에 등을 돌릴 크나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거 내가 자네 장모 성화에 산 건데 그냥 이건 자네가 산 걸로 함세. 우리 와이프가 나 때문에 한창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느 여자들 못지않게 명품이나 비싼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야. 서프라이즈 선물로 사위가 내민다면 마음을 알고 예뻐할 걸세. 언젠가 장모님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뻐해 주시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눈치 없던 저는 장인어른의 팁 덕분에 장모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장인어른께 용돈 겸으로 지갑값을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고 팁대로 장모님께 지갑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갑을 보시더니 툭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자넨 내가 이런 싸구려 브랜드나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나? 브랜드도 사람처럼 격이 있는 법일세. 어떻게 자네 같은 가반 나는 브랜드만 골라서 사오나? 우리 의사사위는 하나를 사더라도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걸 사오던데 자넨 어떻게 이런 듣보잡 브랜드를 사오나? 저는 찔끔하며 장인어른을 쳐다보았고 장인어른도 장모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 몰랐던지 당황하며 제 편을 드시며 말리시기를 내가 볼 땐 고급지고 좋은 거구만. 그 참 사위가 사온 건데 그 마음에 안 들어도 드는 신용이라도 좀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저거 꽤 비싼 거야. 요새 젊은이들에게 유행도 많이 하고 없어서 못 사는 한정판인데 저게 뭐 어떻다고 그래? 참말로 이쁘기만 하구먼. 뭐라고요? 당신은 땅바닥에 눈이 달렸어요? 당신이 이렇게 자꾸 사위를 감싸고 도니까 이 녀석이 날 무시하고 이런 저질 물건은 선물이랍시고 드림인 거 아니냐고요.
다들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데서도 배움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법이에요. 아휴, 다신 이런 싸구려 물건 선물할 바엔 갖고 오지도 마. 아휴, 치워버려. 라고 얘기를 하니 장모님은 정색을 하며 가지고 있던 제가 선물한 지갑을 바닥에다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장인어른도 어쩔 줄 모르고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본인은 자꾸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뭐라 하는데 주변 사람들마다 저를 감싸니 그것마저 못마땅하고 배알이 꼴린 모양이었죠. 장인어른도 장모님의 기세에 깜짝 놀라며 계속 제 눈치를 보았고 저는 이게 사실은 장인어른이 골라준 지갑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그냥 관둔 후 꾸벅 인사만 한 채 돌아섰습니다. 참 선물 주고도 욕먹으니 뭘 해도 전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였죠. 집에 온 저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후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셔도 유분수지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장모님이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장모님의 사위가 될 자격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장모님한테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고 화도 나고 버티기가 힘들어. 당분간 장모님과는 왕래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동안 당신도 최선을 다했던 거 알아. 미안해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나 당신 원망 안 하니까 걱정 말고 뜻대로 해. 우리 엄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엄마를 이해하라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까지 겪게 해서 미안할 따름이야. 라며 오해사지 않게 어렵사리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제 편을 들어주며 제 심정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 아무 걱정 말고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했고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큰맘 먹고 장모님께 발길을 끊기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폭풍 전야마냥 생각보다는 잠잠했어요. 오히려 안 보니 장모님도 절 덜 미워하는 것 같고 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피차 다투지 않아도 되니 처갑집과는 이렇게 평생 평행선 관계를 지키며 살아야 하나 마음이 안 좋기도 했죠. 솔직히 일에 관해서도 장모님께선 제가 일방적으로 처갓집 덕을 보고 있다고 했지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단골 손님들은 제가 아버지의 손재주를 닮았다며 혹여는 그 이상이라며 치켜세워 주셨고 성실함으로 인해 오히려 저를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처갓집에서 운영하던 인테리어는 도리어 전기 쪽에서 많이 실수가 나와서 업체를 매번 바꾸었고 그것마저 펑크가 났는지 장인어른은 제게 사정사정을 하며 전기 좀 맡아달라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제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을 뿐더러 괜히 도와주고 장모님께 꼬투리 잡힐까봐 무서워 처갓집과는 얽히지 않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하니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존에 같이 일하던 마음 맞는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며 제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니 저를 돕고자 처갓집에서 나와 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처갓집에선 처형과 아내 둘 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는데 한 가게에 둘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는 데다 부쩍 월급 주기도 힘들어 하시니 차라리 제 일을 돕는 게 낫겠단 현명한 아내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아내 역시 같은 디자이너인 친언니와 매번 주장하는 게 달라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장모님께서 처형의 편만 들어주는 것도 아내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디자인 시도를 하고자 유럽의 예쁜 집안이나 건축물들의 영감을 얻어 구조적인 부분도 바꾸며 과감하게 진행해 갔지만 그에 반면 처형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안정적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장모님은 자매가 싸울 때도 그놈의 매번 학벌을 내세우며 너희 언니가 더 좋은 대학 나왔으니 잠자 구기지 말고 말 들어. 명문 내가 괜히 명문 낸 줄 알아? 어디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해? 고객들도 네 언니 디자인이 훨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근본 없는 녀석과 결혼하더니 네 디자인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막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나서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왔던 거였습니다. 제일 큰 힘이 되어줄 아내까지 합류하자 제 사업은 정말 날개를 달게 되었고 큰 홍보 없이도 긍정적인 소문이 나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과감한 아내의 디자인은 평범한 유행에 질린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각광을 받게 되었고 디자인비를 따로 비싸게 받아도 저희와 계약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완벽한 하자 없는 시공까지 진행되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죠. 1년간의 인테리어 공사 예약이 꽉 차고 2년 공사 예약도 문의가 끝없이 들어와 저희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저 잘되는 꼴이 배가 아팠던지 저희 업체를 뜬금없이 라이벌로 여기며 제가 하는 사업을 번번이 방해하고는 근거 없는 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 일 때문에 장모님인 줄도 모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경찰서까지 드나들어 얼굴을 붉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아내도 처가집과 거의 손절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장모님은 아내 역시 절 도운 죄로 천하의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감정 속에 1년을 처갓집에 왕래 없이 지냈는데 저는 그래도 진심으로 처갓집이 잘 돼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막말을 하셨어도 사랑하는 아내의 집이었던 만큼 안 되길 바란 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처갓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아내나 저나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었는데 연달아 오는 핸드폰 벨소리에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잠결에 받은 전화는 아내를 단숨에 충격에 몰아넣으며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얘기를 듣다가 이내 눈물을 절절 흘리고는 뒤늦게 몸을 일으키는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언니 어떡해 여보. 언니가 그만 사고로 지금 막 숨을 거뒀대.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난리 나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에 지금 가봐도 될까? 라며 아내는 눈물로 뒤덮인 떨리는 목소리로 그 와중에 처갓집과 단절한 저를 의식하며 제게 허락을 구했고 저는 너무나도 놀래서 아내를 안아주고는 금방 체비를 차려 함께 차를 운전하고 안치되어 있다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갓집 식구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첫 딸을 많이 의지한 장모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며 아이고 아이고 하고서 떠나간 딸에 대한 슬픔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연락받아 방금 막 도착한 저와 아내를 보고선 잠시 무슨 생각을 하시던지 시선을 두시다가 이내 딸을 잃은 슬픔에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같던 든든한 큰 사위였던 형님이 장모님을 부축하며 다른 의료진들을 불러 병실에 모셨고 장인어른은 놀란 나머지 장모님이 걱정되어 장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힘들 형님 역시도 아내를 잃은 아픔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무겁게 저희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몇 달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후부터 목수일을 놓으신 이후로 급격하게 사업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잡았던 것을 다 외주로 돌렸더니만 시공이 엉망으로 된 경우가 많았고 이따른 하자 때문에 소문도 안 좋게 나서 사업을 접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처형은 의사 사모님으로 집안에서 브런치나 먹으러 다니며 형님 내조만 하고 살기로 했었는데 집에 있게 되면서 형님의 사춘기 친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안타깝게도 처형은 사고 당시 임신 2개월 차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처형이 더 궁지에 몰린 것 같더라고요.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 상처받아 친구들과 모처럼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지에서 그만 사고가 나버려 싸늘하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으로 이제 와서 형님이 처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련하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저 내 자식 상처 입고 마음 아플까봐 결혼식만 올리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도 못해줘서 얼마나 미안했는데 아이 가진 몸으로 배를 부여잡고 마음 아파 우는 것을 보고 뒤늦게 혼인신고서 같이 내려고 다 준비까지 해놨더니만 이렇게 사고로 가서 더 미칠 것만 같네. 다 내 잘못이야 라며 서글프게 우는데 사정을 들으니 먼저 간 처형이 더 안타깝고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형님이 참 이기적이고 좀 더 나아간다면 남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쓰레기로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아내 역시 형님의 구구절절 자기 위로식의 말이 많이 거슬렸던지 악을 치며 외쳤습니다. 애시당초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실수였어. 우리 언니와 결혼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든 말려야 했는데 우리 언니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본인 편한 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놈의 의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해? 나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라고. 라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등골이 쎄한 게 형님과 아내 사이에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틈을 봐서 아내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으나 아내는 친언니의 죽음이 무척이나 충격이었던지 내내 울며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고 저는 곁에서 아내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분위기가 좋질 않았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아내까지 처형을 잃은 슬픔에 힘겨워했었고 형님 역시 진심으로 마음이 안 좋았던지 먼저 떠나간 처형을 생각하며 눈물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제가 문상객들을 맞으며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제 눈에는 아내를 제외한 모두가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발인식을 무사히 마친 후 저는 뒷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형님과 아내가 단 둘이 어디론가 같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뭘 예감한 건지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뒤따라가려니 언제 왔는지 장모님이 마치 둘을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저를 빠르게 불러 별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여느 때와 달리 난생 처음 제게 고운 소리로 등을 다독이고는 말했습니다. 잘 나간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무래도 우리는 내가 자네한테 잘못해서 하늘이 벌 좀 망한 것 같아. 자네라도 잘 돼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고맙네 성공해줘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모님께서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해 주시니 어쩐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중한 큰딸 잃으시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며 그저 장하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게 고맙다 말하며 조만간 다시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인 작은 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간 무거운 마음을 풀고 저라도 사위 노릇 잘하며 아들처럼 처형의 빈자리를 메워주겠노라고 다짐했었더랬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장모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걸 계기로 종종 장모님을 찾아뵙자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약해져 있는 장모님이 마음에 걸렸던지 망설이긴 하더라고요. 제게 고맙다 하며 처형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는지 떨어지듯 기대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부터 종종 처갓집을 자주 방문하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항상 어두운 표정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먼저 발길을 끊더라고요. 또 장모님의 본색이 나왔나 싶어서 아내의 마음을 살펴줄 겸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더니 아내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땐 왜 그런가 싶었어요. 단순히 엄마랑 딸이 그렇듯 또 뭔가 장모님하고 서운한 일이 있나 싶어 시간이 약이겠지 생각을 했고 늘 그랬듯 주어진 일을 집중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나 다름없었죠. 대략 이후부터 세 달 정도가 지났을까 현장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장모님의 연락처가 뜨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장모님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요전번에 제게 상냥하게 대해준 것을 기억하고 심호흡을 한 후 가다듬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사위예요. 잘 계셨죠? 아무렴. 우리 사위 덕택에 잘 지냈지. 밑반찬도 좀 챙겼고 우리 효자 사위 몸보신 좀 시키려고 닭을 한 마리 약재 넣고 푹 삶았는데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집으로 가지고 가도 될까 해서 연락했어.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장모님께 뭘 얻어먹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았는데 장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전에 없던 친절로 저를 살살 구슬리며 둘만의 할 얘기가 있다며 아내는 오지 않게끔 비밀로 하라는데 석연찮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연유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당장은 말씀 주시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친히 연락까지 주셨는데 뵙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는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잠시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뭘 그렇게 많이 해오셨는지
각종 귀한 밑반찬들이랑 토종닭을 잡아 전복이나 약재 등을 넣고 삼계탕을 만들어 오셔서 큼지막한 닭다리를 뜯어서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단 둘이 보자고 하셨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 같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며 닭다리를 뜯고는 제게 혹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고 웃으면서 여쭤보았는데 장모님은 크게 다짐한 듯 제게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전 서류를 꺼내보았는데 그만 들고 있던 닭다리를 너무 놀래서 떨어뜨리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 사진들이 뭉쳐 있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사색이 되며 아연실색하고 말았던 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진 사진을 들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세상에 맙소사,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 의사인 형님과 아내가 즐거워 보이는 사진을 제게 건네주었는데 이런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현재 헤어스타일과 다른 긴 머리였고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뭔가 앳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진들은 예전 과거 사진들이 분명했습니다. 둘이 딱 보기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장모님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둘은 예전부터 서로 사랑한 사이였네. 우리 큰딸에게 의사 사위를 양보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작은 딸이 의사 사위랑 결혼했을 거야. 의사 사위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큰딸이 아니라 우리 작은 딸이었네. 자네도 눈치가 있다면 분명 우리 의사 사위랑 작은 딸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혼 서류는 대체 뭐고요? 지금 저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혼 서류를 박박 찢은 후 사진도 찢으려고 하자 장모님은 드디어 가로막으며 절 찾아온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각해도 인간의 탈을 쓰고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무작정 우겨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게. 난 우리 의사 사위가 이젠 우리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믿음직스러운 아들 같은 녀석이야. 가족 구성원으로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도 않고 놓칠 수도 없네. 집안에 의사 한 명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의사 사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올라가 살았는 줄 알아? 덕분에 자네 장인 허리 디스크도 큰 병원 대기 없이 유명한 교수님께 특진받아 많이 좋아졌고 친척들도 우리 의사 사위 덕 많이 봤네. 그리고 내가 우리 의사 사위 병원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대로 손해보게 어떻게 그 의사 사위를 놓치겠나? 어차피 우리 큰딸하고는 사실혼으로서만 살았으니 작은 딸이 의사 사위랑 다시 합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세. 자네만 이혼해준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제자리를 찾는 거니 부디 우리 딸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놓아주게. 애도 없겠다. 자네도 자리 잡았겠다. 우리 딸보다 더 괜찮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는가? 원한다면 내가 소개도 시켜줄 수 있어. 대신 나도 자네가 원하는 만큼 맞춰주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 형편 좀 잘 봐주게나. 부탁함세. 라며 저를 붙잡고 우는데 그제서야 장모님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왜 아내가 처갓집에 갔다 올 때마다 절 피하고 처갓집에 발길을 끊으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구나 싶었고 명예욕에 미쳐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 못하는구나 싶어 당장 나가시라고 억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는 본인한테 직접 듣기 위해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는 뒤늦게서야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사실은 형부였던 원장님 잠깐 좋은 감정을 가진 사이인 건 맞아. 그런데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압적인 시댁에다 재혼이고 자식까지 있는 원장님을 평범한 내가 감당하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날 설득하다 안 되니 혼기가 꽉 찬 언니를 밀어넣게 된 거야. 결국 엄마의 강력한 공작에 언니하고 원장님이 만나게 되었고 기막히게도 둘이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그 와중에 난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런 내가 괘씸했는지
서슴지 않고 못할 말까지 하면서 당신한테까지 미움이 옮겨간 거야. 미안해. 과거에 대해 사실대로 말 못해서. 됐고, 내가 궁금한 건 당신과 형님이랑 어디까지 얘기가 된 상황이냐는 거야. 장모님은 당신을 다시 큰형님한테 보내겠다는데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셨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정말로 나와 이혼을 원해? 라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듯 말하자 아내는 사정없이 도리질을 하며 절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야 여보, 난 진짜 억울해. 진심으로 나는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고 형부는 그냥 진짜 형부일 뿐이야.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나는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언니가 저 세상 같다고 해서 어떻게 날 이혼시키고 형부한테 들이밀 생각을 해. 엄마는 정신병 환자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형부 역시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태도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까지 얘기했어. 다 엄마의 독단적인 망상이고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란 말이야. 제발 날 좀 믿어줘. 부탁이야 여보. 라고 울면서 제게 매달리자 저는 이를 악물고 한참이나 아내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다신 장모님과 만나지 말라고, 인연을 끊으라고, 다신 우리와 한평생 엮이지 않게 해달라 하며 아내한테 약속을 받아냈고 아내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며 미안하다고 제 뜻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장모님 때문에 제게 한평생 죄인으로 살게 된 아내가 되었네요. 장모님의 엄청난 계획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장모님과 의절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뒤늦게 의사인 형님을 찾아갔더니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단정지으며 장모님과 확실히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가서 형님한테는 형님의 대단한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만나기도 했고요. 그걸로 충분히 아내와의 감정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인께서는 장모님의 학벌 집착을 병으로 보며 정신과를 다니면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설령 장모님께서 다 회복이 된다 한들 결코 처갓집을 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한테도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장모님을 보는 날에는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라고 극단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로 장모님을 만나질 않았고 간혹 장인어른과 만나 소식을 전해드릴 뿐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마음이 놓이련만 아이는 또 원하는 대로 쉽게 찾아와 주질 않는 상태라 악몽을 꿀 만큼 장모님의 충격적인 계획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역시 오랫동안 제가 장모님한테 받은 콤플렉스에서부터 비롯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다 처갓집을 뒤집어 엎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저는 비록 장모님을 용서 못하겠지만 부디 멀리서나마 장모님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기막힌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